자, 마지막 코너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준비됐나요? 네. 갑니다. 고민 고민하지 마. 맑았다가 소나기 내렸다가 흐린 날씨. 꽃마그마. 온도가 높습니다. 점성이 작습니다. 유독 양력 무엇이라고요? 잡아당기는 양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액체의 공유도고 이산화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전공하는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 광물 자원은 다시 금속 광물 자원과 과학은 생활이다. 관성이다. 운동량과 충격량이다. 최고의 과학은 생활이다. 다시 과학 장풍. 풍만이들아, 철봉 CF가 지겨웠니? 이거 생각보다 비가 거꾸로 흐른단다. 너만 바로 길러낸 탄탄한 기본기는 어떤 과학시험과 논술에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 당당히 너의 목표 도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사고력, 교과서가 기본입니다. 바른 공부 프로젝트 메가스터디. 자, 굉장히 많은 풍마이들이 지금 고민 고민하지 마 이 코너에 고민 많은 고민들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올라왔죠. 우선은 이 좀 공부에 관한 뭐 그리고 뭐 좀 자신의 공부 고민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준수는 난 강하다, 난 강하다, 난 강하다. 자기 주문을 걸고 있어요. 그래, 준수도 강해.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우선 우리 두 명의 우선 고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정식이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정식의 고민은? 전 아직 입대를 안 해가지고 국방 의무를 하고 와야 됩니다. 남자는 역시 군대. 그래서 네.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왜? 갔다 오면 되지, 건강하게. 나도 군대 갔다 왔어요. 아, 그럼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한번 외쳐주세요, 충성! 충성, 풍만이, 남자 풍만이들 곧 겪게 될 운명입니다. 충성 한번 해줘,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하면 너 맞아. 충성! 감기 전혀 안 돼. 충성! 모자랐어, 차 잡고 손으로. 그래, 하여튼 군대의 문제가 제일 좀 걱정될 수 있죠. 그쵸. 맞아요. 군대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좋은 선생님이 될 겁니다. 정식이. 우리 주연이는 어떤 고민이? 네, 저는 아무래도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너무 많고. 아, 많지. 자꾸 살이 찌고 먹으면 살이 찌고. 그래, 요즘 물만 먹었죠. 맞아.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선생님이 얼마 전에 또 살을 또 빼셨잖아요. 아, 많이 뺐죠. 그쵸. 요즘 살 많이 뺐어요. 비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 먹었어요. 탄수화물. 먹는 게 답이다. 탄수화물 줄였죠. 야식. 아까 치킨 반반. 내가 잊었었어 잠깐. 치킨도 안 아예 안 드셨나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이게 처음 한 3일이 어렵지. 네. 하다 보면 극기. 왜냐면 제가 살을 뺀 이유가 뭐냐면 그 현장 강의에서 막 강의할 때 이게 딸리더라고. 체력이. 네. 그래서 3시간 반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한 2교시 끝나고 3시간쯤 됐을 때 숨이 차요. 그래서 나 체력을 또 딸리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체력을 좀 보강하자 해서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한 거죠. 네. 또 풍만이들을 위해서 또 살을 빼신 거예요? 그렇죠.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풍만이들이 과학을 쉽게 공부할까? 맨날 그런 거 그게 고민이야. 어떻게 우리 풍만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막 난 그게 제일 계속 고민이에요. 자, 우리 이제 우리 풍만이들의 고민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유정이가 이제 굉장히 긴 고민을 하나 올렸는데 유정이가 제가 빅뱅을 좋아해서 빅뱅 콘서트 하나만을 빅뱅 맞죠? Yeah. 빅뱅 콘서트 빅뱅을 좋아하지만 요즘에 빅뱅이 나온 노래 중에 에라 모르겠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장훈이가 진짜 이 노래는 좋아하지만 빅뱅 노래 좋아하지만 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왜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풍마이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풍팬들도 그렇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결정. 결정을 할 때 제일 안 좋은 생각이 바로 에라 모르겠다. 선택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뭔지 알겠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결정을 할 때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자기 단어도 지워줘야 돼. 노래로만 기억해. 그래야 돼. 그런데 네. 87등을 55등까지. 야 박수 세 번 시작. 자 권지용 단독 권지용은 누구야? 빅뱅의 멤버입니다. 네. 사과하세요. 미안해. 유정아, 내 씨발 권지용 몰랐어. 이름 성이 권씨야? 네. 네. 왜 안 나 매치가 안 되지? G 드래곤 권씨라서 G. 권지용 단독 콘서트도 해? 근데 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엄마를 설득해서 성적도 올리고 콘서트도 갈 수 있을까요? 엄마를 유정이가 엄마를 어떻게 하면 콘서트를 어떻게 보내지? 엄마한테 나 몇 등 하겠다 딱. 그럼 엄마랑 어떻게 이거 옛날부터 이거 잘해야 돼요. 엄마랑 대화와 이걸 해줘. 이거 어머니가 들어야 된다. 유정이 어머니가 들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면 이거 숨어서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대화의 기본은 사실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정이 어머니 옆에 유정아 어머니 좀 모셔와. 유정아 어머니 모셔와봐.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상 편지 쓰는 것 같아. 네. 유정이 어머니. 그 전교 등수를 1등으로 잡으세요. 1등이요? 1등. 그 거짓말이고 그만 되잖아. 그렇죠.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잖아. 그래서 유정이 어머니와 유정이가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이니까 정말 약속이니까 그 전교 등수를 딱 협의를 해서 그 등수를 딱 정하고 그 등수가 정말 이루어지면 한번 가야 돼요. 그렇죠. 한번 보내주시는 게 진짜 사실 그 콘서트가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럼요. 그렇게 하니까 그 유정이 어머님이 좀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옆에 혹시 라이브 방송을 같이 보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시다면 그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꼭 아이들의 눈높이를 가지고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대화를 할 때 보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항상 이렇게 그 엄마 아빠의 눈높이로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화를 사실 상대방의 눈높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살, 8살의 애들이랑 대화할 때 보면 어이 그랬어? 이렇게 대화하잖아. 그렇죠. 7살, 8살한테 너의 문제가 뭐니? 너의 자존감을 높이고 막 이렇게 7-8살이 뭘 알아? 그러니까 뭐 그랬잖아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항상 대화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은주, 은주가 또 이제 하나 또 올렸는데 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정식이 오빠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친구가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저에게 모르겠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라면 멀어지는 게 좋을까요? 아,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성적이나 말로 무시하는 무시를 한다고 하네요. 아, 친구 참 이건 정말 속상하겠다. 친구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친구가 스트레스를 줬어. 성적이나 말로 무시한다는 거지. 네. 무시당하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죠.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난 뭐라 하냐면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괜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한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면서 야, 너 언제까지 얼굴 잘하냐? 어머. 언제까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나한테 언제까지 얼굴 잘하냐? 너무했네요. 야, 기분 나쁘잖아. 그쵸. 뭐 장난을 치다가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싸울 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괜히 소심해지는 것 같고. 얼굴 길어서 너 찍어버릴 거야. 그랬지. 계속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네. 그 친구에게 성적이나 말로 무시되는 성적이나 말로 그럼 말로 무시당한다는 것은 말싸움으로 진단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착한 네. 친구네. 은주가 착해. 그러니까 나쁜 말을 못 하는 거야 친구한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고. 그래 착한 거야. 넌 나중에 복 받을 거야. 착한 말 하니까. 그렇지. 성적이나 말로 무시한다면 성적을 그 친구보다 조금 더 올리고 우리 소심한 복수지만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를 가서 네. 나중에 그게 이제 나중에 거예요. 한 방에 말 소리 없이 딱 무시하는 거죠. 야 그게 너가 가장 나한테 큰 그렇죠. 복수 이런 복수.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은주를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줍시다. 네. 우리 더 좋은 친구보다 더 좋은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랑 어떤 좀 자기가 소심하게 마음속으로 그 친구도 뭐가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일은 대화로서 네. 잘 풀 수 있도록 우리 은주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전은주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전은주 화이팅! 화이팅! 정빈이 우리 사연은 우리 한번 네 우리 정빈 풍만이의 사연은요 제가 화학을 항상 1등급을 받는데 좋아요. 진로도 화학 바이오 쪽의 CEO가 되고 싶대요. 아 좋아요. 그래서 대학은 스카이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은데 수능 때 2까지 봐야 하나요? 당연하죠. 스카이 대학인데 그렇죠. 네 2까지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아 이제 어떻게 고민 끝? 어? 그쵸 썰렁 그래 정민아 2 봐야 돼요. 그 2는 아마 필수일 거예요 스카이는. 필수죠. 그렇죠. 그쵸. 정민이 위해서 또 우리 화이팅 하나 둘 셋 정민이 화이팅! 화이팅! 자 2 준비해 주세요. 자 화학계 CEO 어우 좋겠네. 우리 우철이 자 우철이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우철이가 공부하려고 우철이가 앉았는데 공부하기가 싫어요. 이건 어떻게 말해야 돼? 내는 거죠? 너무 힘들대 그게. 어떡할까요? 이건 우철이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렇죠. 저도 뭐든,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메가스터디 우리 직원분들도 일하려고 앉았는데 일하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해야 될 거 즐기면서 하자고요. 어? 공부를 즐겁게 좀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선 나는 옛날에 공부하기 너무 싫었을 때 힘들었을 때 뭘 생각했냐면 10년을 생각했어요. 아, 10년 후요? 내가 10년 후에 무엇이 될까? 이런 걸 생각했죠. 꿈. 아, 나는 지금 10년 후에 뭐가 되고 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해야지. 라는 어떤 마음을 다 잡았던 것 같아요. 공부가 진짜 미래를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싫었을 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 동기부여.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주현이는 뭐 공부하기 싫었을 때요? 저는 지금이라도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으면은 딱 시간을 정해 두고 쉬어요. 아, 좋은 방법이다. 20분 이렇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 시간은 이제 저와의 약속이니까 그 시간이 지난 후는 무조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근데 그렇게 너무 힘들 때는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말고 한 10분 정도는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또? 아, 저는 저한테 보상을 줘요. 예를 들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면 그래 1시간 공부하자. 근데 약속을 나의 자신과 약속을 지키면 1시간 뒤에 맥주 한잔 하자.
딱 이렇게.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면 아 그냥 콜라 마셔 빨리. 콜라 막자. 아 맥주가 뭐야 갑자기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만이 이렇게 자신한테 깜짝 놀랐어 지금 네. 맥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줘라. 네, 보상을 해주면 그걸 지키면 뭐 하는 거고 이행을 하는 거고. 아 네. 스스로 그러면 지키려고 하겠죠. 아 네.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줘라.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사연 우리 건우 정식이가 맥주 먹지 말고 자 건우 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11시부터 잠이 오는데 친구들은 새벽 2시까지 공부한대요. 저만 뒤처지는 것 같다 고민입니다. 왜 울어 또? 내가 너무 건우 사연이 슬펐어? 네 슬펐어요. 아 그래. 아 공감하시나 봐요. 네? 그건 아닌 것 아,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 저는 네, 새벽 2시에 잡니다. 아 새벽 2시까지 공부하시다가 네. 주무시는 거죠? 공부하자? 아니 지금 건우뿐만이가 이런 고민을 올렸는데 2시까지 공부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또 막 상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11시부터 잠이 오는데 이 잠 깨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잠 깨는 방법 미토콘드리아! 이걸 외치면 잠이 잘하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뒤처지는 것 같다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갑자기 미토콘드리아 나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뭐 뒤처지는 거? 네 맞다 그런 갑자기 그래서 친구한테 아니 죄송합니다. 친구 잠 깨는 방법 네, 잠 깨는 방법 한번 잠 깨는 방법 뭐 잠 깨는 방법 뭐 공부하다가 잠이 미친 듯이 왔어. 아 근데 옛날에 내가 잠 깨 잠 어떻게 했냐면 아 내가 되게 독했어요. 너무 독했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잠이 너무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했냐면 이거 몸에 진짜 해로운 건데 네. 잠이 막 계속 오니까 맨 처음에 막 치카치카 하잖아요. 네. 치카치카를 막 진짜 막 암기를 막 가는 분노의 양치죠. 막 하면 3초 그다음에 3초 있다가 또 졸려. 네. 세수를 막 합니다. 머리까지 막 확 이렇게 하는 거야. 한 5분. 네. 안 졸려. 또 졸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커피 마시자. 어른들이 커피 마시자. 네. 내가 커피를 마시면 그 물에 타서 하면 희석이 될 것 같으니까 커피 믹스를 부었어요. 아 그냥 통째로 입에다 넣으시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예 고체. 밤새려고. 네. 고체 그냥 그 가루를 흔들어가지고 확 털었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죽죠. 그쵸. 커피는 이뇨작용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줌 진짜 네. 그... 졸려서 잠 안 자는 것보다도 계속 매료워서 잠이 안 자. 어쨌든 잠은 깼네요. 깼죠. 그 정도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좀 공부를 좀 잠 깨는 방법을 좀 해서 그리고 그 자기 사람들마다 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는 항상 시험 전날 무조건 밤새거든요. 왜냐면 잠을 자면 내 머리가 리셋이 될 것 같은 악몽을 꾸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그 계속 눈 뜬 상태로 밤을 새가지고 그냥 꾸 계속 눈 떠 있어. 눈 자면은 없어질 것 같은 막 불안함이 있어. 네. 그래서 눈 뜨고 밤을 새고 가가지고 시험을 봐.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자요. 그런 식으로 했어. 그다음에 또 나는 뭐 6시부터 또 밤을 새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아... 어떤 친구들은 막 또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뭐 새벽 시간에 공부한다거나 네.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것은 집집마다 알람 끄는 귀신이 있잖아요. 네. 알람 끄는 귀신이 있잖아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알람 딱 맞춰놓으면 난 안 껐어. 꺼져 있어. 알람 끄는 귀신이 공감합니다. 있어. 맞아. 그리고 막 엄마가 딱 일어났는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너 엄마한테 괜히 화내잖아. 왜 안 끼웠어? 알람이 안 들렸어! 아, 이렇게. 그런 애들은 혼내야죠. 자! 우리 흑마이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법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좀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렘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할 텐데 새학기에 그런 복잡한 마음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우리 새학기를 준비해보면서 자 강한 자신감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장풍이랑 같이 한번 라이브를 같이 했었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장풍이의 이 과학 첫 1회 장풍과학 예능쇼를 준비하면서 뭐 많은 CF도 준비했고 우리 많은 이런 내용들도 준비했지만 이 예능쇼가 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장풍이가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풍마이들이 이제 채팅에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벌써 끝이냐고. 그러니까 지연이 불러줬고 윤서도 해줬고 네. 유진이 뭐 재서 다은이 뭐 예진이 재원이 그리고 또 다은이도 있고 그죠. 강한 남자 준수. 강한 남자 준수. 강하다. 난 강하다. 강하다. 난 강하다. 네. 준수. 얼마 전에 준수 군대 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유진이 뭐 희수 뭐 민규 뭐 많아요. 하여튼 자 이렇게 우리 첫 과학 예능 쇼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 정식이 주연이 정말 수고 많았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제가 먼저 할게요. 주연이 먼저 해주세요. 미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겁먹고 막 과학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네.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포기하지 말자. 네, 오케이. 포기하지 말자. 또 저는 매일매일 연구소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선생님이 근무를 하세요. 그럼 선생님 뭐 하신지 아세요? 계속 공부하세요. 우리 풍만이들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냥 혼잣말도 하세요. 보면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풍만이들에게. 나 안 시킨 거야. 나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야 정식아 너 네. 계속 공부를 하세요. 네.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계속 거의 한 10시간씩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있는 금 내내. 그러니까 풍만이들은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원하는 목표 갑자기 홍보부장 네. 네, 원하는 목표 다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우리 열심히 정식아 당황하셨네요. 갑자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시는 거 아니죠? 자, 우리 다음엔 더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소재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또 한번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이제 과학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장풍이는 어떠한 것든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장풍이가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풍과학 예능쇼 장풍 그리고 정식 주연 정식이 주연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풍만이 다 같이 한번 풍만이 포에버 그렇죠. 감사합니다. 풍만이 포에버.